지영아. 아니 갑자기 왜 짐을 싸는 거야? 어딜 가겠다는 거야? 그리고 집을 구했다는 건 또 뭐고?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. 할머니랑 여기서 사는 거 너무 불편하다고. 아니 방 몇 개짜리 집을 구했는데? 그냥 할머니랑 나랑 살만한 집으로 구했어요. 말이 안 되잖아 지영아.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져. 이상할 거면 우리도 같이 가. 같이 가긴 어디 같이 가. 이 뺑도가 뭐마. 아이고 이놈의 할머니가 진짜. 이치. 할머니는 가만 계셔요. 아줌니. 사실은 나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아줌니가 내 엄마 같지 않고 너무 어색해요. 그러니까 내 기억이 돌아오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. 아니 김지영. 너랑 나랑 모녀 사이인 거는 유전자 검사에서 보여줬잖아. 너는 내 딸이야. 할머니랑 아줌니랑 서로 사이도 안 좋고 그리고 나 드라마 촬영도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집중해서 대본 연습하기도 힘들고 일 끝나고 편하게 쉬기도 그렇고 암튼 이래저래 기억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줌니 딸 박도라가 아닌 김지영으로 살고 싶어요. 그래서 나 더 바빠지기 전에 이 집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. 할머니, 응. 가요. 아니, 그건 아니지. 아유, 안 돼, 지영아. 가려면 나도 같이 가, 나도 데려가. 그리고 나는 너 없으면 안 돼, 지영아. 아유, 인연이 어디. 기생충처럼 들러붙으려. 아유, 진짜. 이 말을 와. 아유, 엄마 좀 그냥 가게 냅둬줘. 야, 이거 너 안 나, 가, 안 나. 야! 금동아, 내가 전화할게. 너도 저 늙은 년하고 헤어져, 알았지? 저놈 할머니가 진짜! 아유, 야! 이거 안 놔! 야, 지영아! 나! 야, 이 새끼야! 야, 이 새끼야! 너는! 아우, 너는 지영이 가는 거 그냥 보고만 있어! 붙잡지도 않고! 와, 이놈의 새끼 정말! 어? 지영이! 지영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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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, 나 나가서 사는 거 이해해줘요. 아줌니한테도 잘 얘기해주고. 오빠한테는 미안해요. 아 엄마, 엄마 좀. 아유 정말 진짜. 아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. 지영 씨, 그 돈을 왜 지영 씨가 갚겠다고 그래요? 내 투자 계기가 물론 지영 씨 때문이긴 했지만 그래도 엄밀히 따지자면 그 돈은 내가 백 대표한테 투자한 건데. 그건. 백 대표님이랑 저랑 얘기할 문제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홍 대표님, 계좌번호 알려주세요. 지영 씨, 지영 씨랑 나랑 우리 둘은 돈이니 투자니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. 우린 그냥 우리 얘기만 해요. 즐겁고 재밌는 얘기 얼마든지 많잖아요. 응? 홍 대표님. 나 사실은 지영 씨 첫 촬영 날 오늘 이 자리는 진짜 비교도 안 될 만큼 내가 얼마나 신경 써서 준비했는지 알아요? 근데 그날 갑자기 지영 씨 쓰러지는 바람에 다 취소했잖아요. 하지만 대신 따라 이건 그대로 있어요. 이게 뭐예요? 지영 씨의 첫 주인공을 기념해서 나의 마음을 담았어요. 우리 사랑 forever. 사람 안 변한다더니 이런 걸로 사람 마음 사라는 거 어떻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똑같냐. 잠깐만요 지영 씨, 내가 걸어줄게. 아니요 대표님, 이런 선물 저한테 너무 과해요. 저 이런 거 받으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. 아니 지영 씨, 선물도 싫다 하물며 백 대표한테 투자한 것까지 싫다. 아, 나 진짜 지영 씨한테 뭐지? 나 남친 맞아요? 지영 씨, 다른 여자들은요 이런 거 받고 싶어서 환장을 해요. 못 받아서 안달이라고요. 태희 씨! 공진단! 너? 넌 결혼 날짜까지 받아놓고 이러고 싶니? 같은 걸 한 번도 믿었던 내가 미쳤지. 태희 씨! 태희 씨!
태희씨!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? 고모님 어? 왜 그러세요? 아유 세상에 어? 아유 무슨 일이야 이게? 반갑습니다. 야 너 공진단 어? 너 정말 딴 여자 만나다가 태희한테 걸렸어? 그래서 파혼 당한 거야? 뭐라고요? 파혼이요? 어머 진단아. 엄마 고모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. 아니긴 뭐가 아니야. 그 집에서 나한테 정식으로 파혼 통보했는데. 어머 어떻게? 진단아 이게 다 사실이야? 아니, 아이고 파혼 통보라니요? 지금 인류식품 말씀하시는 거예요? 아유 그래 진단이 이놈이 어떤 여자한테 저 다이안지 먼저 주면서 미친 짓 하는데 그거를 태희가 직접 봤댄다 직접. 아 뭐라고요? 아 내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. 너 이 자식 내가 얘기했지. 여자를 만나더라도 분명히 하라고. 이 여자 저 여자 추잡하게 만나지 말고 지킬 건 지키라고. 근데도 아직도 이 모양이야. 형 고모님 태희 씨가 본 그 여자 저랑 그런 사이 아니에요. 저 그 우리 엔젤의 VIP 고객이라서 그래서 제가 선물한 거예요. 저 그 고객 관리 차원으로요. 너 그 이 닥치지 못해? 응? 아무렴 태희 걔가 그런 거 하나 구분 못해가지고 자기 결혼 파토 내겠어? 홍 회장 예 글렀어. 내가 보기에는 이놈 큰일 하긴 영 글른 놈이야. 부모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? 어? 그리고 너 이 해외 부동산 펀드 신도론 깨졌다고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. 근데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이 큰 손실 다 어떻게 할 거냐고! 여보 여보 진정하고 차분히 얘기해요 차분히. 아니 이건 또 뭔 소리야? 응? 아 진단이 이놈 또 손실 냈어? 고모님 저 진단이 양자 삼겠다는 거 오늘부로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. 아니 공 회장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손바닥 뒤집듯이 해? 양가 부모 모셔놓고 한 약속 하나도 못 지키고 회사 하나도 경영 제대로 못해서 큰 손실이나 내고 이렇게 신용도 신뢰도 능력도 없는 놈한테 어떻게 우리 그룹이랑 집안을 맡기겠습니까? 아유 내가 잠깐 눈이 뺐지. 응? 그래 공 회장 잘 생각했어. 그렇게 해. 한심한 놈 얼빠지는 것 같아. 고모님까지 어떻게 이래요. 진짜 너무하세요. 아이고 손에 쥐어준 떡도 못 먹고 나도 이제 자네 아들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. 그 이번 씬은 배우들 감정이 중요한 씬이라 여러 컷 안 갈 거야. 네. 그러니까 연출부한테 주변 통제 좀 잘하라 그래. 네. 리허설 해야 하는데 강민 씨 아직 도착 안 했어? 아, 차 밀려서 30분 정도 걸린대. 그래? 지영 씨. 네. 강민 씨 좀 늦는다니까 나랑 대사 한번 맞춰봐요. 아, 네. 준홍 씨,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요? 왜 날 속였어요? 아무것도 모르고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내 심정 알기나 해요? 이제 나 좋아하지 말아요. 나 진혁 씨 안 좋아해요. 내가 진혁 씨 좋아하면 진혁 씨가 힘들어져요. 그러니까 나 좋아하지 말아요. 거짓말하지 말아요. 준홍 씨도 나 좋아하잖아요. 아니에요.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. 나 안 좋아해도 상관없어요. 내가 많이 좋아해요. 그래서 지켜주고 싶어요. 당신이 나한테 기대서 더 이상 힘든 일, 마음 아픈 일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이건 대사에 없는 말이잖아요.
그래요. 근데 지금 얘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요. 내가 그때 지영 씨한테 씻을 수 없는 잘못한 거 맞아요. 근데 나 잘못만 하지 않았어요. 우리 좋은 추억이 더 많아요. 지영 씨가 기억이 돌아오면 알게 될 거예요.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나 믿고 지켜봐줘요. 아니요.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. 전 기억 돌아오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이젠 그 어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. 전 그냥 김지영으로 이번 작품만 잘 끝내고 싶어요. 작품 외에 다른 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. 그러니까 감독님도 그렇게 하세요. 지영 씨. 저 공대표랑 헤어졌다고 감독님 만나고 싶은 생각 없어요. 그리고 감독님도 그랬잖아요. 나 돌아 때 기억 다 잃고 김지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. 전 그냥 김지영으로 열심히 살게요. 감독님도 저 잊고 좋은 분 만나세요. 그게 내가 바라는 거예요. 그 바람은 못 들어줘요. 난 지영 씨 말고 다른 사람 못 만나니까. 왜 못 만나요? 그런 게 어딨어요? 난 이래서 감독님이 싫어요. 왜 이렇게 미련하고 왜 이렇게 바보 같아요? 나 같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. 나 같은 애를 잊어요. 난 절대 기억도 안 돌아오고 난 절대 감독님한테도 안 돌아가니까 더 이상 나 기다리지 말아요. 어, 마리아. 어, 오빠. 나 지금 미술학원 끝나서 가는 중. 오빠는? 오빠도 이제 막 촬영 끝나고 사무실이야. 그러면 우리 그 회사 앞에 파스타집에서 보자. 내가 거기로 갈게. 알았어. 근데 오빠한테 꼭 할 말 있다는 게 뭐야? 그건 만나서 알려줄게. 오빠가 알면 깜짝 놀랄 일이야. 아, 궁금해 죽겠지만 참지 뭐. 만나면 얘기해준다니까. 그래, 조심히 와. 마리아, 거기 있어! 오빠 갈게! 어? 안 돼, 마리아! 눈 좀 떠봐. 오빠. 오빠 죽으면 안 돼, 오빠. 오빠, 나 돌아요, 오빠. 어떡해.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오빠. 오빠, 나 돌아요. 나 돌아요, 오빠. 오빠, 나 돌아요. 엄마가 돌아가지 좀 엄마.